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시피 했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치솟기만 하면서 이제는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를 줄이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세대 갈등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별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70 부동산 대책.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20, 30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런데 10년 넘게 전셋집을 전전하며 청약저축을 붙고 가점을 쌓아온 40대 A씨에게는 날벼락입니다. 특별공급 확대로 일반 공급이 더 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사는 입장으로서 지금 이번에 20, 30대를 위해서 물량을 따로 주겠다. 소득에 관련된 기준을 두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에 유일한 내 집 마련 방법인 청약마저 더 힘들어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네. 지금 이미 너무 올라버린 주택 가격에 제 기준에서는 청약 아니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정작 20, 30대도 불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완화된 소득 기준이 그림의 떡인 탓입니다. 30대 초반 이제 중반 기준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두 사람 합치면은 600만 원은 많이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은 적고 현금은 많은 소위 금수저들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년층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걱정입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사는데 생활비를 넘어서는 세금은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얘기라는 거죠. 정부 대책이 모든 세대에게 불만이면서 세대 간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확실한 공급 대책과는 달리 단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서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벌써 22번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거리입니다. 5월이랑 뭐 이번에 7월에도 한 번 더 한 거 봐서는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해서 사실 국가를 믿고 맡기기에는 그동안 서울 집값은 50%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있었죠. 이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쯤 집값은 어떻게 돼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